우리와 같이 보지 못하면서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거기는 아니고 먼저 여기에 그 레슨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도마의 이야기를 먼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도마의 이야기. 신기하게 주님께서 그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왠지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을 볼 때는 도마의 마음과 그 마음의 상태와 믿음의 태도, 그것이 여기에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그 첫날에 같이 있지 않았던 이유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가끔씩 어떤 사람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Doubting Thomas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Doubting Tom. 네, 별명을 완전히 그렇게 지어버려요. Doubting Tom.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하는데 아 그거 안 될걸?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Doubting Tom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진짜 의심이 그렇게 많기만 한 친구인가요? 적어도 주님을 따랐던, 주님이 특별히 골랐던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뭐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분명 여러 가지 성격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각각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거는 헛된 노력입니다. 왜? 나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내가 이런 주제에 누구를 판단하며 왜 당신은 이렇게 아직도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그 상태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별 볼 일 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특징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나쁜 것도 주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쓸 수 있는 그것으로 만들어주시는 The Great Redeemer,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과거의 죄와 나의 성격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너무나 많이 저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마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면 도마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나사로에게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가겠다고 하실 때 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서 같이 죽자 뭐. 그랬습니다. 가서 같이 죽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탓할 수가 없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믿는 것이거든요. 그게 믿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항상 그렇지 못한다고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내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던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됐습니까? 되신 분들은 일어서세요. 지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솔직히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헛된 고백도 많이 했기 때문에 도마 말고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일어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도마는 그래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거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그 일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봤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만지지 않고 내가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좀 부정적이에요. 참 찬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불타오르는 심정이 있으면 거기다 찬물을 부은 사람. 네? 그런 사람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도마의 성격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네? 믿음이 부족한 것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따라가지 않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같이 있지도 않고 그렇지만 나중에 그들이 모였을 때는 8일 후 그러니까 일주일 그거는 첫날까지 카운트 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제자들이 같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는 그래도 도마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지치고 힘들고 그런 사람도 그래도 3년 동안 같이 보낸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도마가 같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도마도 그래도 소망이 있네요. 너무나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무나 쉽게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내 상황의 어려움을 볼 때, 물 위에 파도를 볼 때 우리 자신이 가라앉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말주변이 없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돈의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건물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쉽고 그 여러 가지 계산하는 것은 괜찮아요. 계산하는 것은 좋아요.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할 수 없다 결론을 맺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믿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빌립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 다 먹이지 못해요. 그랬거든요. 네. 그래도 주님이 절대로 이 우리와 같은 제자를 놔두지 않고 찾아가 주시는 우리 주님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도마를 대하는 모습, 너무나 절망에 빠진 의심이 가득한 도마를 대하시는 그 참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음 주이죠. 주일날 그들이 그 전주와 같이 문 꼭 닫고 그 뒤에서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문을 잠근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에비던스들을, 그 증거들을 서로 듣고 서로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주님께서 문이 잠겼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찾아와 주십니다. 얼마나 귀하십니까? 아무리 문을, 육신적인 문을 닫는다고 해도, 아무리 영적인 내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해도, 꼭꼭 묶어놓는다고 해도,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겠다면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마에게 주님께서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시고 나서, 도마를 지적하여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미 내가 그 못자국을 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 손을 옆구리에 집어넣지 않으면은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얼마나 마음이 찔릴까요? 그렇죠? 자기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도마가 그 제자들에게 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던지 우리가 무슨 같은 경험을 했던지 나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았어. 피와물을 다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해. 나의 상황으로 인하여, 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나의 망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미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도마의 말 그대로 그 말을 이용하여 그 말을 사용하여 도마가 알아듣게끔 보아라, 만져라,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이 다음에 내용은 이번에 얘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살짝 말씀드린다면 베드로의 모습도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방금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했을 때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저 주님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게만 고백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좋아한다는 고백밖에 없을 때 그것을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부드러운 모습을 보세요. 그 은혜의 모습을 보세요. 가끔씩 우리는 좋아한다고만 할 수 없을 때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우리 주님, 도마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우리 주님, 도마가 주님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도마를 찾아와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 도마가 제대로 알아들게 듣게끔 네가 의심하는 마음, 네가 헤매고 있었을 때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알고 있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헤매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것인가 그것을 의심할 때도 그때에도 이미 지키고 계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도마를 찾아가셔서 그렇게 말씀했더니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마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봐라,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마의 모습은 네, 예,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말이 있죠. 도마의 모습은 이랬을까요? 손을 이렇게 만져봤을까요? 여기에는 실제적인 그림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건 현대 사람들이, 현대의 도마들이 예수님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와! 진짜 주님이시구나. 진짜 내가 알던 나를 아시는 나의 모든 의심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주님에 대한 그 증거를 믿지 못했던 나의 마음도 다 아시면서 나의 레벨을 맞춰주어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여기에 고백을 보면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주님께서 의심하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그 깨지는 마음을 감싸주시고 그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손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요한복음의 핵심의 선포입니다. 이 고백을 위하여 요한복음이 써 있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1절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 복음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를 발견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가 써 있는 것이고 이 고백을 도마가 또 도마와 같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 그대로입니까? 우리도 헤매고 우리도 부인하고 우리도 주님을 떠나가고 우리는 보는 것만 거기에 관심을 두었을 때 보이지 않으면 불평하고 주님을 외면한 우리에게 주님이 끝까지 인내심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귀하신 주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 시간, 나머지 시간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고 싶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을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더 복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옛날에 어떤 영화, 네? 성화라고 하나요? 그 성화가 말이 되나? 하여튼, 네, 그렇게 말을 쓰지만, 뭐, 거룩한 영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하여튼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한번 보았는데, 뮤지컬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추천해가지고 본 건데, 진짜,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뮤지컬이었습니다. 록 오페라였어요. Jesus Christ Superstar? 그런, 그 노래 그였는데 거기 한 부분에 예수님께서 서가지고 예수님이 채찍질 맞는 장면에서 변화가 되어서 거룩하고 하얀 옷을 입고 팔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산 옆에 쭉 서서 I think you made your point now 그러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제발 돌이킬 수가 없습니까? 이미 너무나 늦었습니까?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anyway 그 장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나도 그 제자들과 같이 지금 내가 아는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내가 감정적으로 얘기해드리지 않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육신적으로 주님을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축복되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을 원합니다. 그렇죠? 방언을 한번 터져보기를 원하고 육신적으로 치료받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원하고 한번 성령 충만으로 넘어져가지고 바닥에 한번 굴러보기도 원하고 그것 떠나서 엄청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집을 주시기를 원하고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친구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길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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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셔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보여주셔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주님께서 이런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이런 것을 많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고 이런 면들을 많이 보여주실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어느 정도 잘하신 분들은 그것을 조금 더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맨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진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주로 그런 패턴이 많이 보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역사할 때도 육신적으로 치료해서 그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도 있고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이적들, 이 표적들로 인하여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패턴을 보면은 그것을 절대로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표적을 보아라. 표적의 의미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즉 기도 제목에 그게 나의 목표가 될 때는 즉 예수님 안에서 체험하는 무슨 체험 자체가 나의 목표가 될 때는 내 마음의 뜨거움이든지 무엇인지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될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주님이 주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만명을 주님께서 매겨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또 찾아와가지고 매겨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매겨주셨습니까? 안 매겨줬어요. 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해줬습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이 좋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사역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될까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경험 자체가 우상이 되었다는 그런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기도 응답은 좋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기적 같은 체험들도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 주님을 발견해야죠. 주님을 감사해야죠. 주님을 알아야 되죠. 아멘? 그 비결은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 됩시다. 경험 중심보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중심을 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알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안정되고 헤매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올 때 그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더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미약하고 약하고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보이지 않는 것에 달려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건강하게 견디게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애기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 애기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네? 소화가 되어서 진짜 건강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열심히 우리가 나아가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첫째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중심, 주님의 표적보다 주님의 말씀 중심. 둘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닐까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같이 계시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더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보이는 것에 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주님, 누굽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걸어다니는 것으로 주님이 부족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보다 더 가까이 오고 싶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우리 서로 인하여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계속 확정되어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주님이 육신적으로 그 조그마한 그 에어리아에서 역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사는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특권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것을 도마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라.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그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교제가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가오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날을 더 기대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내 눈앞에 내 이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될 날, 내가 이 모습이 될 날을 더 기대하게 더 사모하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믿는 나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상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자란다고 그래도 가끔씩 우리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힘들 때가 있고 나의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멀리 떠났다고 내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고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모습이 안 보일 때도 있고 어떤 자매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원망 같은 말을 쏟아내는 그런 간증도 이번 주에 들어봤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평생 동안 갖고 싶었던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자매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너무나마 그러니까 엄마가 좀 그만해라 그랬더니 오케이 이 자매님이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죽을 병으로 인하여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약을 먹으면은 그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좀 그만해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엄마가 내 심정 알아? 그랬대요. 엄마가 내 심정 알아? 그렇지만 따져보면 누가 걔 심정을 알겠습니까? 그 엄마같이 알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딸이 죽을 뻔했는데 진짜 우리가 아프던가 우리가 힘들면은 우리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지도 못해요.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도마를 지켜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주님 그리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자매의 고백이 주님께서 찾아왔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할 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할 때, 내가 같이 죽겠다고 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또 죽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주 귀한 구절들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은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도마의 모습이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책감으로 인하여, 이건 죄책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배은망덕한, 옛날식으로 얘기한다면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 고개를 들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심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헤맨다고 해도 주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 할렐루야.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의 귀한 점이 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헤매고 의심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느꼈을 때 보이는 것 없이도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켰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왔을 때 나의 과거를 보면은 이제 믿는 자의 마음으로 한나라의 평화의 마음으로 내 삶을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신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을 매일마다 발견하며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건 조금 더 긴 것이지만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귀한 구절이기 때문에. 아, 오케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를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멋입니다.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대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이 세상 것인 순간적인 것에 그 표적들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 뒤에 역사하는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는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날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날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이날을, 보일 때를 더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귀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날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입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을 쓸데 없으니 이는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리로다. 아멘. 이런 귀한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보이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사귀며 우리 현재의 하늘나라를 끌어내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있습니까?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조금 덜 부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아멘? Very practical, 그렇죠? 여러분들은 멸망한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에게는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께서 그랬습니다. 요즘 다른 설교 교회 나와가지 못하니까 설교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별로 보지 않습니다. 왜 보지 않고 있습니까? 모든 목사들이 사기꾼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아예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까? 그렇지만 내가 따질 자신은 없었어요.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엇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whatever positive realist 현실적이면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로서 인도에 가서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말도 도마와 같이 무엇보다 주님과 같은 그런 영광의 결과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